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박상철 경기대 교수, 소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정말 충격적이고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특검 수사를 앞두고 정말 안타까운 선택을 한 노회찬 의원의 빈소에요. 각계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신 후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예,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진행을 했던 김구라 씨 모습도 보이고요. 네, 강기갑 전 의원의 모습도 보입니다. 유시민 전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일반인들까지 이렇게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정말 안타까워하고 동지이자 친구 앞에서 영종사진 앞에서 오열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한 22시간 전인 것 같습니다. 어제 9시 한 38분쯤에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와서 많은 분들 정말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노회찬 의원은 한국 진보정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촌철살인의 비유로 이제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진보정치 그리고 어떤 깨끗한 정치, 개혁정치의 상징, 아이콘이 됐던 그러한 이제 국회의원이었죠.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유신 반대 시위를 했고요. 고려대학교에 재학하면서는 용접 기능사 2급 자격증을 따서 노동운동에 또 투신을 그렇죠. 했습니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 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처음 국회에 진출을 해서 2005년에 이른바 삼성 떡값을 받은 검사들 7명의 맞습니다. 명단을 또 공개하기도 했었죠. 2012년에는 노원병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이 됐는데 예. 한 9개월 만에 의원직을 상실을 했습니다. 그 2005년에 공개를 해서 그런 거죠? 그때? 그렇습니다. 2005년에 예. 공개했던 그 삼성 이른바 떡값 명검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을 했고요. 20대 예. 때는 이제 경남 창원에서 당선되면서 진보 정치인으로는 드물게 3선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3천만 원을 반납하면서 국회가 특수활동비 폐지를 해야 된다라면서 폐지 예. 법안을 또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뭐 정당의 원내 대표들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자, 노 의원이 한국에 오자마자 어머니 이제 병원으로 계신 어머니 병문안을 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이제 22일까지 여야 원내 대표들이 의원 외교를 펼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병원에 입원해 있는 90세 노모를 병문안을 했습니다. 평소에 노 의원은 아무리 바빠도 2주에 한 번은 꼬박 노모를 병문안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예.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잠깐 들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동생이 살고 있는 중구의 아파트를 갔는데 그 동생 집을 또 찾지는 않은 것으로 두 번이나 갔다 하면서요. 그렇습니다. 당일과 그 전날. 예, 예. 두 번 갔는데 안 들렸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그 가족에 대한 부담이라고 할까요? 예. 이런 것들이 좀 컸던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에게 두 통의 유서 그리고 정의당에 한 통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예. 대한민국 진보 진영의 최고의 스타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노회찬 의원 전혀 뭐 정확히 맞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 소환 통보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심적인 부담이 굉장히 컸을까요?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고 박사님? 노회찬 의원이 그 정의당에 남긴 유서에 예. 보면 그 당의 앞길에 큰 누를 끼쳤다. 당원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 예. 이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가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런 그 의혹이 이 사실로 특검을 통해서 밝혀질 경우에 뭐 당의 당원들한테 예. 정말 얼굴을 들 수 없고 그로 인해서 예. 이 당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을 가장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좀 더 일찍
이게 무슨 전 뇌물 뭐 이런 것이 아니라면 예. 예, 노회찬 의원의 유서에도 어떤 청탁도 어떤 대가도 없었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실정법으로 굳이 잣대를 갖다 대자면 예. 정치자금법 위반 정도가 그렇겠죠. 될 것인데요. 예. 이런 경우에 뭐 미리 좀 고백하고 예. 또 당내에 그 당의 가장 중심적이고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예. 당의 다른 지도부와 이런 그 사실이 있다는 것을 좀 의논하고 이러면서 좀 이 풀어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예. 그러나 워낙 뭐 이 자존감이 강한 그런 이 정치인이라서 예. 이 모든 상황을 나 혼자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다가 더 이상 당의 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온몸으로 당을 위해서 온몸을 던져버린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예, 참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고 박사님의 고등학교 선배신가요? 아니면 후배신가요? 저하고는 고등학교 친구고 아, 친구신가요? 대학교 친구고 예. 또 학생운동, 민자운동을 같이 했던 예. 그런 사이입니다. 아, 그렇네요. 대학교도 고등학교도 제가 알기로는 재수를 해서 들어갔고 대학교는 군대를 다녀온 후에 그러니까 3년 후에 들어가서 동급생들보다 한 4년 정도 만학도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뭐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순탄한 이,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 그런, 아니죠. 예.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화운동과 진보운동과 정치 과정을 통해서도 예. 뭐 굉장히 험한 길을 헤쳐온 셈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유일하게 그 노회찬을 지켜줬던 것이 예. 아마 자존감이었을 거예요. 자긍심 뭐 이런 건데 그렇죠. 이제 그것이 훼손되고 또 그로 인해서 당에 다른 이 진보운동을 한 동지들한테 예. 누가 된다면 차라리 내 한 몸 던지겠다. 아마 이런 예. 이 이런 생각이 아마 그 참담한 선택을 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예, 박 교수님. 네. 예. 참 저는 많은 일을 하신 분이고 정말 그 노회찬 의원이 좀 또 많은 유산을 저는 남길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방금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본인이 고생하고 희생하면서 남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예. 하나가 소위 진보 정치라는 것을 대중화시키고 생활화시켰다는 것, 즉 국민이 서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이게 체감시킨 사람은 아마 노회찬 의원. 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진보 정치 있다 보면은 이념에 이렇게 쌓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박차고 국민들에게 이제 퍼쳐서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상당 기간 좀 마음이 좀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예. 단순하게 뭐 정의당을 지켰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많은 걸 저는 남겼다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드루킹 사건 자체가 발생된 것부터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예. 또 특검이라는 건 저는 단식과 정치적 타협에서 나온 저는 특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허특검이 이야기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 사건의 이 가해자, 범죄의 피의자가 누구냐부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예. 자꾸 정치적 배경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현재 정부를 비판하고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재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 수사의 원칙에 있어서는 범죄 사실과 범죄인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필요하면 참고인 피의자를 더 확대해 나가는 건데 전형적인 정치적 사건을 접했다라는 것은 특검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고 약간의 그러니까 격가지 수사나 뭐 별건 수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더 이제 근본적인 이야기 있다 이야기 나올지 모르겠지만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특검이 생기기까지는 예. 지금 검찰과 경찰 법원도 저는 문제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정말 검찰 경찰이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또 대법원 혁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일상의 통상의 사법 체계가 예. 저는 안정화돼야 된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부터 시작해가지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보장이 됐다면. 충분히 토론하고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 약간 이 이야기가 근본적인 이야기일지 몰라도 어쩌면 노회찬 의원의 저런 그 죽음이 남기는 하나의 큰 잔영으로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자, 정의당이 어제 노회찬 의원의 유서 일부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어렵게 여기까지 온 당의 앞길에 큰 누를 끼쳤다. 이정미 대표와 사랑하는 당원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자, 당은 앞으로 당당히 나가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법 자금 수수 인정을 했습니다. 진보 정치의 간판 스타이자 누구보다도 청렴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노회찬 의원. 불법 정치 자금 연루됐다는 이 소식. 도덕적인 면에서는 그 어떤 뭐 국회의원보다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움과 동시에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놀라움이나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좀 타격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정의당으로서 굉장한 위기죠. 예. 제가 지난주에 특검이 노회찬 의원과 관련돼서 이제 예. 의혹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여러 차례 제가 논평했습니다. 이 노회찬 의원과 관련된 수사는 정말 아무리 잘해도 곁가지 수사다. 예. 그러니까 드루킹 특검의 본체로 빨리 좀 수사가 집중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 그럼에도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하다가 나온 사실을 수사 안 할 도리는 없을 것이다. 피의자가 와서 뭐 돈을 줬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죠. 수사 안 할 도리는 없을 것이다. 예. 그리고 이 경우에 그 무엇보다도 이 노회찬 의원이 갖고 있는 상징성과 정치적 무게 예.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보 진영이 그 도덕성을 보수 정치 세력에 비해서 늘 좀 그렇죠. 이 앞세우면서 맞습니다. 정치를 해왔는데 그 점에서 이것은 노회찬 의원 개인의 위기가 아니라 진보 정치 세력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엄중하게 이 상황을 봐야 된다. 예. 이런 취지의 논평을 제가 이 뉴스포라에 대해서도 여러 번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가 이 자료 화면에서 같이 봤습니다만 저 최석 대변인의 그 유서를 읽어주는 그 뒤에 부분에 예. 특검의 표적 수사, 여론머리 수사로 노회찬 의원이 희생된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정의당이 물론 이 경황이 없이 황망 중에 나온 대변인 논평이기 때문에 제가 말꼬투리를 잡을 생각은 없습니다만 예. 어쨌든 노회찬 의원이 유서에서 본인의 잘못 그리고 당에 더 큰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한 이런 그 선택이라고 설명을 했음에도 예. 그 책임의 이 상당 부분을 특검한테 미루고 이 여론몰이에 미루는 것은 정의당이 노회찬 의원이 몸을 던져서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예. 깊이 천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저 안타까움이 있어서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정의당이 물론 뭐 경향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정말 국민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예. 당의 입장을 잘 추스리기를 제가 좀 권하고 싶습니다. 예. 박 교수님.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정의당에서는 할 이야기를 저는 했다고 보고요. 예. 저 이야기를 피하면 안 됩니다. 죽음에도 다 저는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 입장에서는 노회찬 그 의원에 대한 그런 주변의 상황 같은 것을 정확하게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 노회찬 의원이 그 정의당에서 사라짐으로 인해서 예. 엄청난 힘이 빠질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위기다 할 수는 분명히 있어요. 돌이켜 보면은 이 정당 투표제라는 것, 국민들이 인물 보지 않고 정당도 선택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 해서 정의당의 지지 기반이 상당히 넓어졌거든요. 어떨 땐 10%가 넘은 적도 있었고 이러한 데 있어서 지금 심상정 의원 못지않게 노회찬 의원이 많은 노력을 해서 도입된 제도라고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당 전문가로서 그렇게 네. 보건데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인기스타 하나가 사라졌으면 위기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또 하나의 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기회일 수도 있다. 즉 정의당, 이 이념 정당은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한 정당이고 확실한 지지 기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 더 넓혀가려면 노회찬 의원이 그동안 했던 것이 무엇인가. 비록 사라졌지만 노회찬 의원의 정치를 재생하면서 정의당의 또 실체를 또 밝히고 어쩌면 다시 정의당이 제대로 멈추시는 어쩌면 지금까지 노회찬 의원한테만 신세를 졌다면 이제는 예. 노회찬 의원 없이도 자생하는 정당으로 간다면 위기가 뭐 때로는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위기는 분명하지만
아주 절대적인 위기는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정의당이 분발하길 바랍니다. 정의당이 뭐 많은 국민으로부터 뭐 10%가 넘어서 창당 이후에 가장 많은 뭐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더 많은 국민들께서 놀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노 의원 사망 소식에 수사를 열심히 하던 특검 입장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자, 노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 의혹은 어떻게 그냥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뭐 특검 입장에서도 타격이 불가피한데요. 노 의원에 대한 수사는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동안 이제 특검에서는 노 의원의 그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부분에 대해서 쭉 수사를 해왔는데 이제는 그 공여자인 드루킹 일당 드루킹 김 씨를 중심으로 한 이 세력이 노 의원에 대해서 자금을 제공한 것을 빌미로 여러 가지 이제 청탁 같은 것들을 하는 일종의 이제 협박을 해왔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이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드루킹 김 씨의 측근이었던 도 암흑의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노 의원에 대한 어떤 협박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특검이 당분간은 좀 수사력을 집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드루킹 김 씨가 작년에 SNS에 올린 글을 봤을 때는 뭐 협박 내지는 약간의 뭐 공갈 뭐 성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허위범 특검이 그 메시지에 좀 주목해서 이 부분에 수사를 좀 천착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5월 16일 날 드루킹 김 씨가 자신의 SNS에 남긴 글인데요. 예. 정의당이 민주노총을 움직여서 문재인 정부를 길들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내가 미리 경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난 총선에 심상정 김종대 커넥션 그리고 노회찬까지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 이런 내용의 글을 이제 올렸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진작부터 좀 주목이 됐었고 이와 관련해서 경공모 회원들 사이에서는 드루킹 김 씨가 노회찬 의원을 이용하다가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버린 것 아니냐 지금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노회찬 의원 불법 자금 혐의 뭐 특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수사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드루킹 일당의 그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뭐 사람이라고 하면 사실 김경수 지사나 송인배 비서관 아니겠습니까? 격가지에서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본류에서 어떤 성과를 내지 않으면 특검팀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인데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왕 특검이 생겼으니까 생긴 것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의견을 이야기했지만 뭐 특검이라고 별거 있습니까? 정확하게 팩트에 근거를 해서 정말 이 범죄인이 누구냐를 짰는 아주 기본적인 수사 원칙으로 저는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물론 이제 뭐 우리가 격가지라고 표현했지만은 어떤 이 무슨 주변 수사를 해 가면서 최종적으로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을 이제 부르겠다라는 방법론을 갖다가 갖고 임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저는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드루킹스 무슨 재판을 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재판도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격적으로 벌써 60일 중에 30일이 넘어갔어요. 바로 수사에 들어간다면은 이것은 동력이 있고 말고 저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큰 욕심 부리지 말고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을 한번 아주 깊숙이 바로 들어가서 수사를 한다. 그럼 저는 답이 나오고 저는 그게 또 특검의 현재 임무라고 봅니다. 그 좀 전에 그 드루킹 쪽에서 보낸 협박성 문자. 예. 거기에, 한 방에 날리겠다. 네. 예. 거기에 심상정 지난 총선 심상정 김종대 커넥션 그리고 노회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상정, 김종대 커넥션 부분도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와 별도로 저는 허익범 특검이 어제 깊이 머리를 숙이면서 애도를 표했는데요. 그러나 정치적 부담 또는 이 특검으로서의 그 이 국민적 부담은 훨씬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 드루킹 일당들의 댓글 조작과 그와 관계 연관됐다고 제기된 의혹이 제기된 김경수 지사나 송인배 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예, 맞습니다. 조사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른바 격가지 수사에 해당되는 노회찬 의원 관련 수사를 하던 중에 지금 이 참담한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본체에 해당되는 드루킹 일당들의 댓글 조작의 범위와 수준, 그리고 이와 관련된 김경수 지사나 송인배 비서관 등등의 관계와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엄정한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상당한 성과를 내지 않으면, 그리고 예. 그 성과에 근거해서 기소를 한다고 하는 등등의 사법적인 결과를 내지 않으면 이 허위범 특검 전체가 맞습니다. 국민적으로 상당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 점에서 저는 오히려 특검이 조금 더 수사 속도를 올릴 것이다. 정말 밤을 새가면서라도 이 수사에 매진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뭐 주말을 반납하고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는 듣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 반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들려오는 소식, 그리고 가장 본류가 되는 분들에 대한 뭐 소환 조사 같은 게 아직 잡혀 있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인데, 자 국민들의 이런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청와대 소식 좀 전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집권 2기를 연 청와대가요, 협치 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변인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면 협치 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당과 협치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야당에도 입각 기회를 준다는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지금 민주당의 의석이 130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민생 관련된 각종 입법,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등등 이 산적한 각종 입법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조가 불가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른바 협치 내각을 협치 개각, 이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대상 부처로서는 뭐 고용노동부라든지 산업통상자원부, 예. 여성가족부, 환경부 등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2005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이른바 대연정을 한번 제안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임기 후반이었죠, 그때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청와대 협치 내각 그 제안이 그 당시 대연정 부분과 일종의 맥락이 좀 닿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갑작스러운 소식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야권에서는 반응이 좀 냉랭합니다. 자유한국당과 이제 바른미래당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이 난맥상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이른바 정치적인 꼼수 아니냐라고 예. 이렇게 이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고요. 하지만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에서는 아직 이와 관련된 어떤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까지 포괄하는 이른바 대연정을 한 측에서는 보고 있고, 그게 불가능해진다면 뭐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과 같이 하는 이른바 소연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 20일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추미애 대표의 회동에서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이 이 화두에 올랐는데, 당시 김병준 비대위원장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 대연정이라는 큰 카드를 또 꺼냈다가 또 야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됐던 그 경험을 저도 잘 가슴 속에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필요한 여러 가지의 정책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경쟁할 것은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말에 뭐 대연정 제안과도 비교가 되는데, 그런데 이번 청와대 이 협치 내각 제안을 대통령께서 직접 한 게 아니라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하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좀 불쾌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제 회고한 대로. 예. 노무현 정부 때는 대통령이 직접 당시 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표를 만나서 예. 그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양자 회담을 하면서 뭐 호소하다시피 직접, 예, 호소하다시피 예, 맞습니다. 그러고 거절당했죠. 예. 뭐 그때와 꼭 뭐 외형상 꼭 비교를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예. 지금 청와대가 대변인을 통해서 이게 연정도 아니고 협치내각이라는 단어를 새로 만들어서 제안한 것은 그 굉장히 소극적인 제안, 좀 뜨뜻미지근한 제안이고,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도
뭐 냉랭한 반응이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협치 내각을 합시다도 아니고 협치 내각을 할 의사가 있다 하면은 네. 야당 입장에서는 뭐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데 이 상황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취임하면서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이렇게 협치를 대폭 강조하고 나선 부분과도 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를 경영해야 될 대통령 입장에서 입법부의 새 지도부가 들어서서 협치를 저렇게 강조하는데 그다음에 이번 6.23 선거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여전히 집권당의 의석은 150석에서 한참 못 미치는데 그렇죠. 그래서 사안별로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의 이 도움을 받아서 근근히 지금 국가를 꾸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사실 마음 같아서는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쪽에 한두 사람을 입각시켜서 아예 정말 범여권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싶은데 약간의 뭐 소연적으로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렇죠. 국무위원 한두 명 정도를 주면서 이걸 연정이라고 얘기하기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연정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되려면 적어도 제1야당이나 또는 제2야당이나 이 정도 하고 뭔가 좀 큰 틀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소연정이든 대연정이든 연정을 하려면 그 전에 정책 협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이 논의들이 선행돼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저런 것 없이 그냥 청와대 대변인이 불쑥 협치 내각 의사가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 바로 제1야당 제2야당의 냉랭한 반응이 나와버렸으니까 예. 저는 이것은 안 되는 상황이다. 예, 뭐 이렇게 제안했는데 뭐 야당이 반대해서 안 됐다고 나중에 예. 여권에서 변명할 거리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협치를 이 제도화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움직인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것에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박상철 교수. 예. 예. 협치란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예. 뭐 협력 정치라고도 말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말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이 아니다라고 그랬는데요. 만약 대통령이 나서서 이야기했으면 더 어리둥절하고 소화하기 좀 힘들었다고 저는 보고요. 이 정부가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그 우리라는 게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선거 캠페인할 때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권을 하게 되면 공동 정부는 아니지만 이제 공동 정부는 방금 이야기한 뭐 연정 같은 거예요. 소연정이나 대연정이나서 같은 정부를 꾸려간 건데 대통령제라서 함부로 공동 정부를 꾸리기는 힘들죠. 공동 정부는 아니지만 통합 정부를 꾸려가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 예. 통합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야당의 인물도 들어와서 같이 국사를 논하겠다, 국정을 논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여기에 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 국회랑은 지금 국회와 똑같잖아요. 의석수가 예.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이 의석수는 이미 주어진 의석수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졸지에 생긴 조기 대선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의회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정부는 통합정신이 아니라 불가피한 구조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한 이야기라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대변인이 이야기하든 대통령께서 말씀하든 상관없이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 국회 때까지는 가능한 많은 숫자의 야당의 추천을 받아가면서 예. 본질적인 국정의 변화가 없는 한 통합정부를 꾸려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예. 그런 이 가능성과 그런 용의가 있음을 저는 이야기했다고 저는 보고 야당도 굳이 예. 뭐 이게 끌려가서 괜히 옆에서 그런 뭐 좀 정당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하지 마시고 예. 정말로 그래 당연히 우리 몫이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어떤 서로 타협을 하는 협의하는 예. 그런 협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국민들이 국회의원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아마 싸우지 좀 마라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그게 협치와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이 협치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